안녕하세요. 저희 포아트 매거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포아트 매거진은 기존 인쇄 잡지에서 쉽게 구현할 수 없었던 것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대중이 보다 미술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패드 전용 잡지입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상으로 다녀오실 수 없었던 갤러리나 전시 전경들을 독자가 직접 전시를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작가의 의도 방향, 앞으로의 계획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전문 나레이터가 직접 읽어주기도 합니다. 포아트 매거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저희 잡지 처음 페이지를 보시면 표지로 수록된 강영구 선생님의 윤두서 작품을 보실 수 있고요. 광고 페이지. 이 페이지는 원하시는 페이지로 한 번에 이동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파트로 터치 한 번으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의 버튼이 있는데, 첫 번째 버튼은 인터뷰 영상이나 전시 갤러리 전경들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버튼은 사진 이미지. 여기 수록되어 있는 다섯 컷의 컷의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오디오 텍스트를 전문 나레이터가 직접 읽어주시기도 합니다. 자,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고 이현희 감독님과 강영호 선생님의 인터뷰를 수록했고요. 가로로 두시면 조금 더큰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으며, 전체 이미지, 다시 터치 한그 번으로 어쨌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로로 두셨을 때 텍스트를 좀더 크게 보실 수 있고요. 사진 화면을 클릭하시면 수록되어 있는 다섯 컷의 이미지를 조금 더 크고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나가실 수 있고요. 오디오 텍스트 기능은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를 전문 나레이터가 읽어드립니다. 강현구의 초상화 이미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속의 초상화와 관련된 독트린들을 지워나간다. 이른바 하이퍼리얼. 다시 끄실 수 있고요. 해외 고객을 위해서 영어 버전도 수록하여 있습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시 갤러리 전경을 담은 영상이 들어있는데요. 독자가 마치 전시장을 걸어다니는 느낌을 줄수 있도록 영상 제작하였고요. 이건 역시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버튼을 길게 클릭하셨을 때 카피 기능이 있고요. 원하시는 만큼 카피가 가능하십니다. 여기 빈 화면에서 터치 한 번을 하시면 전체 화면을 볼수 있는 스크린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페이지로 이동 후 다시 터치 한 번을 하시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포아트 매거진은 사용자 위주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